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 땡큐. 땡큐. 자, 유니폼은 뭐야? 이게 그 뭐야?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 팀의 라이센스가 있어서 제가 바꾸지 못했고요. 그냥 우리 선수만 봐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능력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 여러분들 얼굴은 마라도나가 아니어도 사진은 마라도나가 아니어도 요거 마라도나입니다. 사진만 마라도나가 아니요. 형태는 마라도나. 자, 능력치를 보여 드리죠. 자, 오른쪽 메시고요. 왼쪽이 마라도나. 자, 정말로 비슷해요. 이거 뭐 완전 도플갱어죠. 도플갱어. 키도 일단은 비슷할 거야. 한번 키 볼까요? 키? 키 먼저 보면은 164-170. 오, 메시 엄청 크네. 오, 메시 거인이네. 자, 일단은 메시가 조금 더 크네요. 메시가 좀 더 크고 나이는 마라도나가 조금 더 어리네요. 이거는 마라도나 어릴 적 버전이라서 체중은 비슷하고요. 둘 다 왼발잡이. 그리고 중요한 게 마라도나는 클래식 넘버 10, 그리고 메시는 인사이드 리시버. 자, 클래식 넘버 10.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의 사령탑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센터 미드필더에서 이제 그 발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리시버,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습니다. 유효한 포지션, 라이트 윙포워드, 레프트 윙포워드, 라이트 미드필더, 레프트 미드필더. 이게 그러니까 다 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인사이드 리시버 역시 모든 곳에서 발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저번에는 안 봤는데 컴퓨터 플레이 스타일, 페인팅 스타, 날샌도 인사이드 커터, 중거리 슈터, 그리고 메시는 얼리 크로스까지. 빠른 총알도 있네요. 빠른 총알이 있고 아무튼 좀 달라요. 이게 컴퓨터 스타일이, 이제 컴퓨터끼리 할 때 요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능력치 한번 보죠. 아 맞다, 능력치. 능력치도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소닉 메시거든요. 소닉 메시. 그리고 마라도나는 금 마라도나입니다. 금 마라도나. 골결은 둘 다 99. 뭐 드리블 키핑도 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이 나는 거라고는 땅볼 패스. 마라도나의 땅볼 패스가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헤딩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점프도 압도적으로 높은데 키 차이가 메시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조금은 커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체력이 어마무시하게 차이 난다는 거. 마라도나가 후반되면은 굉장히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후반전에 3명은 교체해 줄 거예요. 3명은. 자, 후반이 진짜 관건이에요. 후반이. 자, 원터치 패스, 원터치 슛이는 메시와는 다르게 마라도나는 원터치 슛과 원터치 패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포지션도 마라도나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능력치가 이제 가능한 포지션 외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죠? 자, 마라도나 대 메시. 메시 대 마라도나 출발합니다. 이 경기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오, 낮 경기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26년에 개장한 유럽 최고의 경기장 중 하나. 자, 메시 대 마라도나. 메시가 이길 것 같아요. 거의 메시로 예상하시더라고. 오, 마라도나 오이님. 네, 안녕하세요. 크루이프 대 백헨. 크루이프 대 백헨도 한번 제가 고려해 볼게요. 체력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와우, 와우! 체력 차이가 엄청나. 복귀했습니다! 저, 뭐야, 그거 나왔어요. 그, 델피에로. 자, 우리 마라도나 11명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박수 치는 선수도 있고요. 몸 푸는 선수도 있고. 자, 우리 깡총깡총 뛰는 메시도 있고. 자, 스트레칭 하는 메시도 있고. 자, 각양각색이죠? 이렇게 팬 서비스도 해드리고. 좋아요. 자, 마라도나 스쿼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격 마라도나, 공미 마라도나, 사이드 미드필더 마라도나, 수비 마라도나, 센터백 마라도나, 풀백 마라도나, 골키퍼까지 마라도나. 사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메시팀. 공격 메시, 공미 메시, 사이드 미드필더 메시, 수비형 미드필더 메시, 센터백 메시, 풀백 메시, 골키퍼 메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벤치 멤버도 역시 메시. 마라도나 피컨이 81이라서 마라도나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 피컨이 뭐죠? 피컨이 뭐지? 피지컬? 자, 우리 마라도나 팀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기 눈뽕 좀 심하네. 그죠? 여기도 눈뽕이 좀 있네. 자, 우리 이거 뭔가요? 이야! 마라도나가 시작하자마자 기가 막힌 롱스루 패스, 로빙스루 패스. 야, 이거를 더블 터치 후에 가볍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마라도나 클래스인가요? 야, 이거 뭐, 야,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야. 메시, 이거 뭐 아무것도 손도 못 쓰고 공도 못 대보고 바로 골을 먹힙니다, 이거. 야. 아름다운 백스핀 로빙스루죠.
이야, 기가 막힌데요? 아, 피지컬이 피지컬. 어, 아이코닉님 오셨군요. 메시 이번에 수염 예전처럼 다 깎았던데 왠지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맞아. 깎은 거 봤어요. 여기서 여유있게 양발 드리블까지, 팬텀 드리블. 더블 터치죠, 더블 터치. 와,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느낌의 그런 클래스를 보여줬어요. 그죠? 전반 3분 만에 골을 뽑아야 됩니다. 저번에 이강인과 쿠보 경기와는 다르게 일단은 패스 능력치나 공격 모두 다 센스가 좋기 때문에 오, 야, 골을 잘 넣네요 아주 그냥. 어? 자, 그리고 골키퍼도 메시와 마라도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골키퍼가 마라도나 메시기 때문에 골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야, 마라도나 기가 막히다 이거. 자, 마라도나 계속해서 볼을 잡으면서 전진 전진. 어, 좋아요. 오, 패스웍이 기가 막힌데? 자, 이게 원터치 패스가 없는 그 선수의 능력, 이게 패스웍입니다. 자, 메시 뽑아냈고요. 자, 메시 뭔가를 보여줘야죠,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살아있는 레전드 아닙니까, 이거. 어? 마라도나도 살아있죠. 자, 메시 보여줘야 합니다. 현역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 자, 메시 뭔가 소심한 플레이 같지 않아요? 오! 이야! 이거 골대로만 가서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꼭 2010년대 초반에 메시를 보는 것 같군요. 어, 눈뽕이 조금 있네요. 마라도나 대 소닉 메시입니다. 금 마라도나 대 소닉 메시.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어, 이거 좋았어, 이거 좋았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골대로만 슛이 가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골, 이거 들어가는 이거 경기예요. 어? 둘 다 키도 작고, 물론 쿠보나 이강인도 그랬지만, 어, 마라도나 유난히 낮죠. 유난히 작아요 키가. 어, 메라도나, 어, 메라도나, 어, 메라도나 대 메시. 자, 어, 메시 조금 더 자신감을 찾고, 어, 쭉쭉쭉쭉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 이야, 막았어요. 야, 이거 바로 슛 안 하고 이거 돌아가는 거 뭡니까 이거. 이거 메시 정도면 바로 슛을 때렸어요. 이야, 역시 마라도나. 요거 골대로만 들어가면 이거 절대 막을 수가 없죠. 야, 오른발로 마무리 짓는 메시. 내가 바로, 어, 살아있는 현역 레전드다. 마라, 아, 메시 보여줍니다. 화장실 다녔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겨? 지금 메시와 마라도나 1대1입니다 이거 공격수 대 공격수니까 정말 재밌지 않아요? 공격수 대 공격수 되게 재밌다 이거. 야, 이거 아니, 이거 여기서 메시가 일단 슛을 했어야 돼. 야우! 너무 재미지네요. 이거 둘이 골 많이 나니까 재밌네요, 그죠? 자, 메시 여기서 오른발로 가볍게 구석을 노리는 슈팅. 자, 마라도나 점핑을 해보지만, 어, 어, 손이, 어, 닿지 않는군요. 메시 큰 좋았어. 둘 다 왼발인데 둘 다 오른발로 골을 넣었네. 그렇네요. 오. 그렇네. 자, 마라도나 자존심 상했죠. 자존심 상했어요. 한참 어린 후배한테 지금 골을 먹혔습니다 지금. 어? 자, 하지만 마라도나 지금 초반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공을 뺏기고 있어. 오! 오! 양발 드리블! 이야! 이거를, 야, 어디다 차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메시 선택이 좀 잘못됐죠. 이거는 미어 쪽을 찼어야죠. 이거 반대편 파포스트를 노리다가 이거 왜 이렇게 깐족되는 거야 이거. 오! 야, 이거 메시가 엄청나게 앞서가는군요 이거. 역시, 어, 나이가 있나요? 근데 이거 나이 어린 버전인데 마라도나. 장군방군 잼나요. 어, 골 잘 들어가네요. 이번에도 오른발로 골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메시. 자, 우리 바로 요거, 어, 리플레이 한 번만 보죠. 아니, 여기서 양발 드리블로 지금 마라도나를 완전히 농락해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이거 마라도나 기분 빡쳐가지고 지금 달려드는 순간에 제껴진 거예요. 어? 이건 제껴진 거예요, 이거는. 어. 그래서 가볍게 골키퍼 마라도나까지 농락하면서 골까지. 와, 눈뽕 심하다. 어, 여기 왼쪽은 보지 마세요, 왼쪽은. 왼쪽 눈뽕 심하네. 다음에는 낮 경기 안 할게요. 훨씬 재미지네요. 어, 근데 낮 경기가 재밌긴 한디. 좋긴 한디. 자, 마라도나 왠지 소심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힘을 내야 돼요. 디에고 마라도나. 지금 들어왔는데 클론들이 있네요. 클론이 뭐죠, 클론? 그러니까 또 오른발이에요. 세 번, 세 골 다 오른발. 자, 마라도나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자, 마라도나 헤딩 능력치 괜찮거든요. 어. 자, 뭔가 소심해진다는 느낌. 아, 이거 뭡니까?
아, 마라도나 힘내야 돼요. 자,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마라도나, 아니 메시의 승리를 예상했거든요. 저는 마라도나 팬입니다. 마라도나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마라도나 근데 인성이 별로라고 하던데. 자, 마라도나 힘내봅시다. 메라도나 들어왔는데 복제 인간들이 축구를 자, 메시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비 능력은 메시가 더 좋았었나요? 마라도나 노구리 해설 잼나다. 노구리가 해설을 잘 못하고 혀가 꼬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골. 마라도나 삐졌네요. 그죠? 약간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삐졌어. 뭔가 플레이에 자신감이 없어졌어. 자, 메시는 반면에 뭔가 여유 있는 듯한 움직임이죠. 어슬렁어슬렁 상대를 농락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플레이예요. 마치 그리즈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겨. 혀가 자꾸 꼬이는군요. 죄송합니다. 대켜. 마치 그리즈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메시의 플레이. 역시 마기요미. 자, 마라도나 지금 이렇게 어슬렁거릴 때가 아니에요. 자, 전진갑니다. 이 크로스 한번 올라가죠. 헤딩 좋거든요. 그렇지. 야! 자, 크로스가 부정확하군요. 주말에 티본 스테이크 먹을 것 같아. 티본 스테이크가 뭐예요? 디에고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와, 이거 메시한테 수비가 안 돼요. 지금 몸빵이 마라도나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등지기에서 지금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자, 왼쪽. 와, 왼쪽 빠지죠. 야, 이거 뭡니까? 아, 마라도나 전반전에만 세 골을 먹히는. 야, 이거 마라도나 이렇게 되면은 전의가 상실되죠. 이거 경기도 보고 댓글 돌고 일석이조 컨텐츠 내유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유롭게 셀카를 찍고 있는 메시들.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가 더 유리해질 듯요. 아니, 전반전부터 이러는데요. 큰일났다. 후반전 어떻게 해? 위닝 2021 관련 토크쇼는 안 하나요? 아, 그거요. 그거 좀 해볼까요? 근데 워낙에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서 제가 뭐 다들 루리앱에서 많은 정보들 접하셨더라고. 자, 메시 역시나 골대로만 가면 공을 막지 못합니다. 마라 상실, 전의 상실. 이제 두 골 차로 리드합니다. 자, 벌써 전반전에만 3-1. 마라도나 전반 시작하자마자 슈팅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자, 열받았는지 메시의 얼굴을 한번 맞춰줍니다. 메시 아랑곳하지 않고 수비를 이어갑니다. 자, 마라도나 헤딩 좋습니다. 이야, 고나 녹아도 내기까지. 메시 많은 거 무서워요. 귀엽잖아요. 이거 메시 헤트트릭인가요? 그러네. 메시 헤트트릭이네요. 자, 마라도나 굉장히 지쳐 보이죠.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자, 반면에 메시, 와, 이거 어깨 쫙 펴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달라. 이거 포즈가 다. 슛 한 번밖에 못 했어 지금 마라도나가. 야, 이거 완전 밀릴 줄은 알았지만 전반부터 이렇게 밀릴 줄은 몰랐거든요. 야, 재밌어지는데요. 양상이 경기 양상이 이거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뭐 한번 만져볼까요? 역습으로 한번 가보죠. 역습. 둘 다 역습으로. 자, 이번에 역습으로 한번 가보죠. 역습으로 가고 마라도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게 없나? 빌드업을 긴 패스로 한번 해볼까요? 마라도나 성깔이 있죠? 마라도나 성깔이 있군요. 자, 긴 패스와 역습으로 바꿔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들어갈게. 아기아라님 들어가시는군요. 안녕히 주무세요. 메시 한 고기 덩어리의 등심과 안심을 모두 잊은 있음. 대박. 인증샷 올려주세요. 마라도나가 눈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진영 바뀌었어요. 근데 저기도 눈뽕 있네. 약간 있다. 여기가 제일 심하고 왼쪽. 자, 마라도나 조금만 힘내주세요. 한 골만 더 넣어도 이거 더 재밌어지거든요. 자,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 자, 메시 여유가 메시. 보입니다. 여유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죠. 야, 이거 가볍게 제껴내고요. 자, 등지기 아주 좋아. 메시가 마라도나를 가볍게 갖고 놀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슛으로 구석을 노리는 메시의 골. 메시의 골. 자, 마라도나 골키퍼 능력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런 슛까지 들어가는 거면 이거 지금 멘탈 나갔죠, 마라도나 이거. 자, 이거 마라도나 이거 랜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마라도나 이거 안 좋은데요. 그냥 발라버리네. 그러네요. 야, 이거 마라도나 이거 랜선 뽑아야 돼. 이거 경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패던각. 자, 마라도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아이고, 자기 편 맞추고 난리 나고. 자, 갑자기 순식간에 반박자 빠른 슈팅. 야, 이거 저 보지도 못했어요. 자, 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지? 와. 자, 표정 안 좋아. 자, 나도 표정이 안 좋아. 자, 저기서 어리버리 타는 척하고 여기서 일부러 자기 편 머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패스를 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골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마라도나가 그 공을 이어받았고 바로 슈팅.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저 여기서 머리를 일부러 맞추는 거거든요. 이 마라도나의 이게 딱 그 전략이죠. 기가 막혔죠. 멋진 골이었고요. 뭔가 클텐과 인사이드 리시버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이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마라도나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반전 65분이 되면은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구리와 함께하는 위닝 2011 루머 훑어보기. 루마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루마 자, 메시의 헤딩 아쉽게 비나가는군요. 마라도나가 헤딩 능력치가 훨씬 좋은데도 메시에게 헤딩을 내주고 말았어요. 마라도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한 골만 더 넣읍시다. 한 골만. 이거 지금 골키퍼 상태가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역전 충분히. 야, 이거 마라도나 이거 골키퍼가 메시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멀리서 아주 그냥 무모한 중거리 슛 때리고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거 웬만한 골키퍼라면 막을 수 있는 골이었는데 마라도나라서 막지 못하는군요. 노골풍 해줄 됐나요? 감사 땡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땡큐. 자, 골키퍼 메시도 굉장히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로빙수로 나왔죠. 자, 이거 가볍게 넣었습니다. 자, 마라도나 쫓아가려는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메시의 골입니다. 메시의 세계 골이죠. 박빙 대결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메시가 슈퍼세이브 하나 했죠. 메시 슈퍼세이브에 이은 마라도나의 어이없는 골. 오! 어이없는 실책. 이거 웬만하면 저거 중앙으로 오는 건데 막아줬어야지.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경기 포기하는 건가요? 이 경기 포기하는 각인데요, 이거. 저기서 왜 저런 짓을 하죠? 마라도나? 자, 마라도나 조금만 인성을 챙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야, 메시 침투가 엄청나군요. 거의 다 1대1로 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1대1을 만들고 나서 골을 넣어주죠. 와, 마라도나 엄청나게 밟히고 있습니다. 관광 나오고 있죠. 자, 침투. 와, 침투 기가 막혔다. 너무 완벽한 기회들만 만드는데. 마라탕 삐졌네. 아, 이거 이렇게. 야, 잠깐. 교체해야 되는 거, 교체. 오케이, 마라도나 교체해줄게요. 마라도 교체하고 교체하고. 자, 공격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3명 교체하고요. 메시도 일단 교체해주죠. 메시 체력 한번 볼까요? 오, 확실히 메시가 체력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마라도나에 비해서는 메시가 체력이 확실히 많이 남았어요. 역시 그 능력치 체력 차이가 조금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같은 포지션 교체해줬고요. 재밌다! 감사드려요!
메시 저 침대 축구하네요. 침대 축구 이기고 있다고 저 시간 끌고 있어요. 자, 마라도나 저렇게 걸어 다닐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자, 여기 눈뽕 지역, 눈뽕 지역. 자, 눈뽕 지역에서 슛을 마구마구 날려줘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 그래요. 갔어요. 갔어. 자, 마라도나 조금 어설픕니다. 지금 축구하는 게. 축구, 오! 이게 뭡니까? 운도 따르지 않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이펙트입니까? 마라도나도 코나미에게 이펙트가 있다고 짜증을 내고 있겠군요. 이게 뭡니까? 지고 있는 것도 억울해도 골대까지 맞고. 야, 마라도나 완전히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 완전 포기각이에요. 이거 잼나네요. 오늘 골이 많이 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죠? 나중에 기회 되면 금 마라도나 대 아이코닉 마라도나 대결도 볼만할 것 같아요. 오,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거는 완전 진짜 체력 대 결정력 싸움이겠다. 그죠? 근데 마라도나가 골키퍼를 하다 보니까 결정력이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죠? 골대로 대충 차기만 하면 다 들어가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이코닉 마라도나가 이길 수도 있겠다. 결정력이 낮긴 하지만, 안 좋긴 하지만 슛 그냥 때리면 못 막으니까. 그것도 재밌겠다. 자, 마라도나. 오, 지금 방금 헤딩한 선수는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갑니다. 자, 이 마라도나 체력. 오, 그렇지. 자, 추격골 하나 터뜨리는군요. 자,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을 잡고 중앙선으로 뛰어가기만 하는 마라도나. 골만 넣으면은 세레모니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노구리 실험 또 계획 있으시면 젊은 베컴 대 늙은 베컴 한번 해주세요. 오! 근데 젊은 베컴이 그냥 능력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가? 나중에 핑크칸이랑 일전드칸이랑 해봐요. 칸! 이게 골키퍼 실험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골키퍼 실험은 뭔가 슛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공평하게 슛이 같은 지역에서 나와야 비교가 될 텐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키퍼 대결은. 자, 우리 마라도나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야 요거 키가 조금만 더 작았다면 못 막았죠. 자, 마라도나 그래도 멋진 선방, 마지막까지 끝까지 매너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군요. 격수 대 격수 진짜 화끈하네요. 그죠?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자, 마라도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가 공을 잡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 한 골 더 터져! 오! 이거 중앙 아니었으면 또 들어갔죠, 이거? 빨리 차야죠. 자, 어쩌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추가 시간 4분이나 줬군요. 반대 그대 푸율. 자, 마지막 공격마저도 볼을 뺏기고 마는 마라도나. 메시 한 골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자, 메시 여유롭죠. 주고 빠지고. 아, 여유로워요. 그렇지, 로빙슨 갔습니다. 이야, 여기서 또다시 추가 골을 터뜨리는 메시. 절대로 이대로 끝내진 않겠다. 한 골 더 쳐먹어라 이 메라도나야. 잘했어 메시야. 일로와. 일로와. 잘했어. 내가 레전드다. 자, 정말로 완벽한 경기를 펼치는 메시 팀이다. 메시 22명으로 패산 전술, 클럽 전술. 오, 그것도 괜찮겠네요. 오, 그거 괜찮다. 같은 선수, 아니 꼭 메시가 아니더라도 수비 그대로 놓고, 수비대로 놓고, 미드필더대로 미드필더 놓고, 공격수대로 놓고 해가지고 클롭 대 패산 뭐 이런 거 해도 되겠다. 과연 클롭이 유리한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메시와 마라도나 메시의 대결은 메시의 7-3 대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군요. 자, 메시, 마라도나 아직까지 불만이 많습니다. 까마득한 후배한테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상대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자, 우리 마라도나 시작하자마자 전반 3분 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유리하게 가져가나 했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메시가 압도적인, 사실 압도적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 결과로 마무리 짓습니다.